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은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이 함락되는 사태를 매일 뉴스로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인천공항이 카불공항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평화협정 추진에 우려하고 있던 국민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그 안보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저희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비교하는 건 너무 황당한 비교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이 황당한 겁니까? 저는 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그런 걱정하는 봅니다.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걱정은 저는 아주 일부에서 언론의 사설이요 칼럼이요 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아니 국민들의 그런 우려가 황당해요? 저는 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그렇습니까?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언론의 지적도 황당한 것이고 국민들의 우려도 황당한 겁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정 부대 의견 다섯 번째를 보면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관련 정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최근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정부가 그 아프가니스탄 그 일부 협력자들을 우리가 구제해 오는 것과 별도로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고 몇 군데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수용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상당히 발생할 텐데 이 비용은 말하자면 해외 미군 관련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 이 취지와 어떻게 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일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게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은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이 함락되는 사태를 매일 뉴스로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 카불공항의 정말 참상을 보면서 그리고 탈레반의 아프간 대통령군 무혈 입성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인천공항이 카불공항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유명 경제인은 말이죠. 유명 기업인은 휴지가 안 된 평화협정은 없다. 협정은 역사적으로 지켜진 사례가 없다. 평화협정을 믿지 말자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매우 유명한 기업인이.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평화협정 추진에 우려하고 있던 국민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아프간 사태가 보여주듯이 실질적인 비핵화가 해소되지 않은 설익은 평화협정은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얻어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미측의 난민 수용 문제는 전혀 한미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만일 이런 게 있다면 그 비용은 철저하게 미측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혀 이러한 데 대한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그 안보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그 이 뭐 저희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비교하는 건 너무 이 황당한 비교라고 봅니다. 이게 저 그 최근에 그 뭐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허약한 정부는 아닙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됐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체 방위력을 엄청나게 계속 그 증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도 아프간 사태 이후에 미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거듭 최근에는 8월 19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한 것처럼 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연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희는 확실하게.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이 황당한 겁니까? 저는 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그런 걱정하는 봅니다.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걱정은 저는 아주 일부에서 의원님 입장에 아니 온갖 언론의 사설이요 칼럼이요 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뜬금없는 언론의 지적입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방력이 전 세계 5위, 6위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국민들의 그런 우려가 황당해요? 저는 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그렇습니까?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언론의 지적도 황당한 것이고 국민들의 우려도 황당한 겁니까? 아니 이런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이런 참혹한 사태 제가 또 평화협정의 그 후속 모습이 저런 참상으로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아프가니스탄의 정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잘 아신 이분이 그 있는 상황에서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황당한 표현이 너무 지나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우려는 전혀 근거 없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그 부패와 무능으로 몰락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예,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지를 추후에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의원님,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정부가 누차 그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반도의 예. 안보 상황과 아프가니스탄의 의원님, 안보 상황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를 더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절대, 의원님, 절대 그렇게 저 예, 불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예. 그런 상당한 그런 주장을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의 그 무능한 예, 충분히 부피한 취지가 권력과 것 비교해서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장관님 거에 대해서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너무 그 예. 네. 네? 더 이상 추가해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나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